안녕하세요. 날고 싶은 당신을 위한 난다유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포스팅 제목은 불을 가져오는 전업주부 경단녀의 재택근무법입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진행한 저자와의 일일 특강을 하고 나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특강이 끝났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쭈삐쭈삐거리며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살짝 눈이 붉어진 상태로 저는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또 집에서 하는 일을 찾을 생각에 막막하네요. 돈을 벌지 못하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회사 일이 힘든 것보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남편과 합의하에 당분간 육아에 전념하기로 해서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회사 다니다가 집에 있으니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외벌이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네요.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경단녀로 살아가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 강의를 들었는데 어린 자녀들과 일을 한다는 것에 자신감도 없고 안 하자니 혼자만 도태되는 것 같아 힘들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전업주부 연봉 계산법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하루 가사 노동시간이 평균 12시간 16분이고 월급으로 환산 시 380만원, 연봉으로 계산했니 4,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업주부도 재택근무 중입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의 압력과 경단녀로서 자신의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서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럼 전업주부 경단녀의 재택근무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나는 더 많은 부를 가져온다입니다. 전업주부 경단녀는 오롯이 집안 살림 육아를 혼자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죠.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고 학교에 가지 않는 날들이 생기면서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이럴 때 엄마의 보살핌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죠. 엄마가 직장에 나가 돈을 버는 수입보다 오히려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고 남편을 챙기고 맛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한 상태로 가족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큰 부를 가져오게 합니다. 나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부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미래가 5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급격히 돌아가는 세상에 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이 있다면 꿈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책을 통해 배우고 관련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자신의 장점, 단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쭉 적어보세요. 그 중에 서로 일치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는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다. 나의 경력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세 번째는 글을 쓰세요. 집에서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시간에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어떤 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위해 새벽 5시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합니다. 남편, 아이들이 잠자는 조용한 시간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무슨 글을 쓸까요? 왜 글을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시작은 블로그로 해보세요. 블로그는 글을 발행하면 잠깐 보이는 다른 SNS 채널에 비해
차곡차곡 자신의 이야기가 쌓여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다면 비공개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야기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처음에는 주제 없이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 자신만의 컨텐츠가 생성됩니다. 저도 블로그 1일 1포스팅 100일 목표를 진행하면서 차츰 컨텐츠의 방향성이 보이고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나는 불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